빛은 시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라도 어떤 성격의 빛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미술가들이 빛을 다루는 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빛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공간을 은은하게 채워줍니다. 이 빛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공평하게 비추어 주어 생명을 싹트게 하는 신의 속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연을 분석하고 관찰했던 르네상스 미술가들이 생생한 사실감을 불어넣기 위해 자연적인 빛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미술사에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빛을 사용한 시대는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미술가들은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빛과 어두움의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바로크 미술가들이 스펙타클한 장관을 펼쳐 보이기 위해 화려하고 강한 빛을 끌어들였다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어두움을 드러냄으로써 빛의 고요함을 표현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조르주 둘라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642년에 제작된 작품 목수 성 요셉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한 자루의 촛불이 그곳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촛불이 밝히는 어둠 속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어린 예수는 다정한 표정으로 말없이 아버지 요셉을 응시하고 아버지 역시 촉촉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들라토어의 빛에 대한 해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은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녀는 몸을 팔았던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상징입니다. 좁고 어두운 방을 배경으로 다소 고탄 모습의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사색에 빠져 있습니다. 잔잔한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지만 그 빛은 결코 어둠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내면을 감상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고독의 공간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무릎에 놓여있는 해골은 인생의 허무함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촛불이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는 한폭의 정물화처럼 진주 목걸이와 화려한 장식의 거울이 놓여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정물화에는 화려한 색상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거나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나 값비싼 보석과 장신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 같은 대상들도 모두 죽음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해 삶에 대한 경고와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바니타스를 표현한 것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듯 달콤한 과일도 언젠가는 썩어버리고 부와 권력도 무상한 인생 속에서 곧 사라져버린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빛으로 인물의 내면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켰던 화가 조르주 들라투어의 그림들은 수백 년 동안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미술사가 그가 그린 신비로운 빛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34년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회 덕분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전시에서 처음으로 들라투어의 작품 13점이 소개되었고
전시를 관람했던 파리 사람들은 이 무명의 화가가 보여준 빛에 흠뻑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들라토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의 작품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들라토어의 작품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에이스를 든 도박사입니다. 화가가 그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 경건한 신앙과 고요한 명상을 표현한 종교화였지만 이 작품은 주제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전혀 색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로 보아 뭔가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의 중심에 등장하는 여인은 눈짓을 통해 옆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상 왼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상대가 자신의 카드에만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 등 뒤에 미리 숨겨놓았던 다른 카드를 슬쩍 꺼내 패를 바꾸는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세 명의 도박사가 편을 먹고 노리는 것은 어리숙해 보이는 귀족 청년의 주머니입니다. 세 사람이 한 패가 되어 승부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박판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특히나 흥미로운 이유는 손동작과 눈빛을 통해 화면에 벌어진 상황을 심리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어 풍속화로 분류되는 이 그림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려버리는 세상살이의 일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나타나는 풍속화들은 이처럼 주변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선과 부도덕이 만연한 시대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르주 들라토어는 1593년 프랑스 북부 로랭 지방의 빅세르세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빵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누구로부터 그림을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이 일찍부터 인정을 받아 낭시에 거처를 둔 로랭 공작이 그에게 여러 점의 작품을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들라토어가 활동했던 17세기 초는 종교개혁으로 아주 흉흉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럽 각 나라에서는 구교와 신교 사이에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낭시를 비롯한 로랭 지방은 카톨릭을 옹호했던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이곳은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순식간에 격전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도시들은 황폐해졌고 화가의 생가도 전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들라토어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화가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 내면을 은은하게 흔드는 불빛을 그렸는지 모릅니다. 250여 년 동안 시간 속에 묻혀있던 빛의 화가 조르주 들라토어. 그가 그린 그림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은 지금도 감상자들의 눈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